안녕하세요. 다나작가 채널입니다. 공부할 권리 정여울, 고독할 자유, 소녀는 자란다, 고독을 통해. 나는 왜 외로움을 느끼는가? 얼마 전 이메일을 정리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수많은 이메일을 만약 손편지로 주고받았더라면 이 사람들과 좀 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까? 업무와 관련된 사연들을 처리하다 보면 대부분 얼굴도 모르면서 이메일만 교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고받는 편지는 이렇게 많은데 실제로 만나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 즐거움은 예전보다 훨씬 더 줄어버렸습니다. 현대인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양적으로는 엄청난 소통을 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진정한 소통의 결핍을 절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식의 무리한 계획보다는 나는 왜 외로움을 느끼는가에 대한 성찰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고독을 두려워하지만 고독의 의미에 대해서는 좀처럼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철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각종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에 중독된 현대인들은 왜 잠시도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할까? 혼자 있을 때조차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세상과 연결된 느낌을 갈망하는 현대인은 고독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수백 명의 페이스북 친구들을 알고 있지만 정작 가장 힘들고 지쳤을 때 진심으로 전화하고 싶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멀리 있는 친구들과는 기꺼이 연결되기 위해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는 시간은 현저히 줄어들지 않았는지. 고독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독이 품어내는 소리를 좀 더 잘 들을 수 있다면요. 저는 고독한 순간에 제 마음속에 가장 절실한 에너지가 품어져 나오는 것을 느낍니다. 고독을 통해 더욱 빛나는 자기 안의 영감을 찾을 수 있다면 고독이야말로 최고의 스승이겠지요. 우리가 페이스북 친구를 수백 명씩 늘려가고 트위터 팔로워를 늘리려 애쓰는 동안 우리도 모르게 점점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보이는 모습을 신경 쓰느라 타인이 보기 힘든 것, 나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그 무엇을 조금씩 잃어갑니다. 거리운 사람과 직접 만나 대화하는 시간이 줄고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내면의 소리를 잘 듣지 않게 됩니다. 가상적인 관계가 잠시 위안을 줄 수는 있지만 생생한 인간의 체온을 대체할 수는 없지요. 바우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인간의 존재 증명은 이제 나는 보인다, 따라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명제에 밀려 쫓겨나고 말 것이라고. 우리는 남들에게 보이는 것을 가꾸고 꾸미느라 정작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우리 안의 비밀, 슬픔, 상처, 희망을 가꿀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 있는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잠시 트위터, 카카오톡을 멈추고 자신의 내면과 만날 수 있는 진정한 고독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외로움도 느끼지만 혼자 있어야만 만날 수 있는 내면의 나를 느끼기도 합니다. 단정하게 보이고 싶고 멋지게 보이고 싶은 나를 내려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는 나, 누군가를 절실하게 그리워하는 나를 만납니다. 우리 안에는 저마다 과거의 내가 오래전에 보내놓았던 추억의 타임캡슐도 있습니다. 학창시절의 나, 첫사랑에 빠졌던 나, 친구를 잃고 슬퍼하던 나, 아름다운 장소를 여행하던 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결코
잃고 싶지 않는 순수한 나, 이런 수많은 자들이 점점 꿈을 잃어가는 나를 향해 마음의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내면의 소리를 잘 듣지 않으면 이 추억의 타임캡슐들은 어느 순간 각종 마음의 질병으로 변신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내 안에 내가 잘 돌보지 못하는 나도 있다고, 내가 점점 망각해 가는 과거의 너 속에 지금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멋진 나도 있다고, 내 안에 또 다른 나는 절규합니다. 우리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을 바깥에서만 구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서 찾을 때 고독은 고통이 아니라 구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슬픔이지만 고독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느낄 수 있는 혼자 있음의 자각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혼자 있음을 자각하고 즐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어떤 소문과 세파 속에서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가 아닌 진정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을 살 수 있는 자유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선물 같은 하루 보내세요.